동동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이고요. 문헌 처자미상 18세기 현대 초엽입니다. 동동주, 부의주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조리법입니다. 1. 찹쌀 한 마리로 밥을 쪄서 그릇에 담아 차게 식히고 물 한 마리도 끓여서 차게 식힙니다. 2. 노릇가루 한 대를 먼저 물에 담가 어우러지게 한 다음 찐밥에 섞어 두개 넣고 술을 빚는다. 3. 3일 후 술이 익어서 맑아지고 익은 술에 조금 뜨는 것이 있으면 쓴다. 떠있는 모양이 개미가 떠있는 것과 같다. 맛은 달고 독하며 여름에 쓰는데 적합한 술이며 온순한 냉수에 섞어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과 독이 필요합니다.